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기입니다. 오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면으로 맞선 단일 대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실체였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았던 최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되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고 평했습니다. 단일 대우라.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에 맞선 단일 대우입니까? 재의결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무려 63.7%가 최상병 특검법을 지지했습니다. 전체 국민 3명 중 2명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며 지역별로도 구분 없이 찬성 응답이 높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란 단일 대우는 우리 국민의 정면으로 맞선 단일 대우였던 셈입니다.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을 보위하기 위해서 민심을 거부하고 국민의 등 돌리는 집권 여당이라니, 그야말로 스스로 자신의 존재 근거마저 무너뜨린 꼴입니다. 오늘로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내일부터 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진보당을 비롯한 제야당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 맞선 단일 대우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단일 대우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환골 탈퇴하기를 바랍니다. 기대나 당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지엄하고도 매서운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